이번에 TMO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게 될 악장 김서진입니다. 좋으신 TMO 관계자분들과 송민규 지휘자님과 함께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처음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큰 편성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첫 리허설을 마친 소감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처음 만나고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30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 베이스의 고화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베이스 선생님이고 이번에 저희가 리허설을 하면서 영화 음악들을 아무래도 좀 쉽게 접하지 않았다 보니까 영화 음악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됐고요.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타악기 팀이고요. 저는 팀파니를 맡고 있고 쪽은 타악기를 같이 연주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힘들지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피아노 단원을 맡게 된 박성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케스트라랑 협주를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80명의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현지입니다. 이번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뽀뽀에서 만든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특히 카푸스틴 곡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듣기에도 너무 재밌고 리허설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날 뵐게요. 네, 저 트럼본 정중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센과 치히로 그 지브리 작품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김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 베이스 하는 박준기라고 합니다. 네, 리허설이 끝났는데 네, 정말 엄청난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음악 OST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원래 해군 군악대 동기인데 여기서 몇 년 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소감이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사실 실용음악과라서 만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준기를 만나게 되다니 참 또모 정말 감사합니다.